실루엣의 정체는 바로 누굴까요? 임은정 검사인데 임은정 검사가 심층 심사 대상에 올랐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퇴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법무부가 임은정 감찰 담당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적격 심사에서 심층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됐다. 직무 능력이 낮다라고 판단할 때 진행된다고 합니다. 감사가 진행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보기에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과연 직무 능력이 적절한지 여부를 좀 가려보겠다라는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것인데, 임은정 검사가 최근 수년간 근무 평점이 최하위권이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심층 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됐다. 2015년에도 요랬던 적이 있다. 심층 적격 심사 대상 분류가 됐던 적이 있다. 심사위가 부적격하다라고 판단할 땐 퇴직 명령 제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뭡니까? 법무부에서 한다는 심층 적격 대상.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임명, 심지어 보직도 대통령이 합니다. 그냥 일반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보직까지도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님 판사님 하셨지만은 그 판사 못지않게 법관 못지않게 신분 보장을 아예 검찰청법에서 검사 신분 보장을 하는데, 그런데 검찰청법 39조에 검사 적격 심사라는 제도를 뒀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 임명된 후 7년마다, 그러니까 매년 누군가는 이제 적격 심사를 받는 거죠. 근데 검사 적격 심사 위원회가 있는데 총 9명인데 그 중에 내부 검사는 4명밖에 없고요. 5명은 외부 인사로 되어 있고, 그 9명 중에 3분의 2, 6명이 아, 이 검사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검사 적격 심사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장관에게 퇴직을 그 건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 번 더 보고 아, 그 적격 심사의 결정이 맞겠다 싶으면 대통령한테 퇴직 명령을 제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임면권과 보직권을 다 대통령이 갖고 계시니까 대통령이 이제 위원회와 검사 그 장관의 이야기를 쭉 듣고 퇴직을 명령을 하면 이제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이제 검사 그 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네.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랬던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이런저런 물의를 많이 일으켰고, 또 더군다나 그 뭐야 그 내부적인 기밀 같은 것들을 또 외부에 공표하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임은정 검사 본인 입장도 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 고발자의 고단한 삶 작심하고 결행한 후 지난 정부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잘 견딜 것이다. 지난 정부도 견뎠다라고 표현하는군요. 윤석열 정부도 잘 견딜 것이다. 잘릴 경우 대비한 소송 준비 2015년부터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임은정 검사의 주장은 나를 잘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주장 같아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7년에 한 번씩 그 정기 적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5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심층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실 적격 심사 대상은 정치적 논란보다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처리율이 현저히 낮을 때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검사, 판사의 경우에는 저도 법조계에 있다 보니 이런저런 들리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을 정작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가 그 조직 내부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비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소홀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업무 처리에 소홀했다면 자신의 소신과는 무관하게 변명 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이번에 심층 적격 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 때도 줄곧 윤 총장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한동훈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지금 검찰 내 윤석열 라인과 비윤석열 라인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 하나회라고 불리우는 특수통 부분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 내에 정치 조직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약간 좀 위험하긴 하죠.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피하셔야죠. 안 사실 때니까. 자, 이문정 검사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야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문정 검사가 이번 정부도 잘 견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요직으로 발탁이 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영규 의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내부 고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무 평가가 안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결국 검찰 내부에서는 눈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 근무 평가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사실상 그 임문정 검사를 뭐 옷을 벗긴다거나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자신들이 불편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검찰 내부에서 내쫓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님. 그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뭐 거의 준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도중에 해고한다는 절차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판사의 경우에도 헌법에서의 판사는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판사의 경우에도 10년 단위로 재임용 심사를 받습니다. 왜 재임용 심사를 받느냐? 신분 보장해놨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하고 뭐 그냥 계속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 판사하면 안 되죠. 신분 보장해서 철밥통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명 탈락한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의 경우에도 지금 7년 단위로 일종의 제명 심사 같은 적격 심사를 하는 것인데요. 아니 정치적 행동만 하면 어느 한편에만 서면 일을 제대로 안 해도 무조건 보호받아야 된다. 세상에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 행동을 했다. 임문정 검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행동인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기 직무는 성실하게 잘 수행해야죠. 직무를 엉터리로 하고 죄가 안 되는 사람을 기소하고 죄 되는 사람을 무혐의시켜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그 당연히 자기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거 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되는 것이 뭐 그걸 갖고 정치적으로 액션을 해서 거기 지금 이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없으면 그럼 심사 제도를 없애버려야죠. 그치? 예. 뉴스 속보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적중, 예측 적중. 박진, 이상민 두 장관을 임명했다.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